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폭에 의해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아침에는 영향을 받겠죠, 그죠? 사실 주식 시장에서 완벽한 100%의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뇌의 판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시장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대응이라는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고가의 물량을 사셔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물타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굉장히 순환이 빠르고 두더지 아시죠? 그렇죠? 여기 때리면 여기 올라오고 여기 때리면 여기 올라오는 그런 어떤 두더지와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목 선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 선정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종목 선정을 잘 하시려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두더지와 같은 시장인가, 추세를 이어가는 시장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 선정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타이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저점 매수를 하고 어떨 때 타이밍을 잡아서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종목 선정은 가장 중요한 게 재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개별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카메라 무드리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이 종목들의 매매 형태가 어떻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에 상한가를 치면은 상한가를 감거나 그죠? 아니면은 하루짜리로 그냥 밀려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하루 이틀 더 연속성을 갖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터지거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캠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그죠? 첫날에도 상당한 거래 대금이 터지고 다음날 금요일날 약간 조정을 받지만 또 금요일날 시간에서 800만주, 900만주의 시간의 잔량을 쌓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트레이딩은 어떠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 캠시스가 가게 되면은 옵트렌텍도 좀 같이 움직이게 되고 지금 보면은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쪽에서 상한가를 치는데 같이 움직여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신규 종목 중에서는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종목 선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자는 밀림에 있는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종목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그죠? 시가, 거래량, 그죠?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그리고 호가창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봉의 위치 그리고 이제 매수매도의 어떤 위치는 일분봉의 위치, 그죠? 일분봉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일봉은 어떻게 되어 있고 1분봉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갑자기 1분봉을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무조건 막 달라붙는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내동매매의 그런 어떤 시장에서는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자식 농사는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어떤 일화가 있듯이 신이 그죠? 자식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이것 외에는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 고비만 잘 지나면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델리온 전문가 머리 긴 이나니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